오피스텔이 할 수도 있는데 80% 결의가 있으면 뭐 이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종상향이 많이 돼서 뭐 한 50층까지 짓는다. 그러면 하면은 조금 유리하겠죠. 그래서 보통 5, 6층 다세대 주택을 재건축하는데 재개발하고 그러죠. 그거는 종상향이 뭐 조금 한 30층 정도, 25층, 30층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되고요. 또 더군다나 이제 오피스텔 공급이 노후화된 게 없어요. 거의 뭐 30년이 이상 된 오피스텔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재건축하기가 힘들고요. 또 사업성이 없죠.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거는 이미 오피스텔 지어진 데는 뭐 상업지라든지 이렇게 고층으로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새롭게 짓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뭐 오피스텔 투자하면 재건축까지 바라보기는 힘들고요. 수익성으로 이런 곳은 이제 도심에서 뭐 그 젊은이들 출퇴근 가까이에 하고 싶은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미래에 뭐 재건축까지 바라보기는 어렵고요. 뭐 연금처럼 월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. 물론 차익도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잘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